엑소우트입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4월 18일 화롄 6.2 지진이죠. 아, 이렇게 되면은 요나쿠니가 여기 있는데요. 요나쿠니는 이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직선 거리로 대만하고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기시노부오 일본 국방부 장관이 이 요나쿠니를 4월 17일 날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죠. 4월 18일 날, 이 화롄에서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므로, 지진 해일이 이곳 요나쿠니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최근의 지진 상황, 그러니까 류쿠 해구 쪽으로 해서 오키나와 트러프, 지금 이토만 나시 쪽인 이토만과 나하지에서 뭐 최근에 7, 8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라인,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연합군 인제에서 이 류쿠 해구 쪽입니다. 여기 다 보시면은 이게 그 저기 나제 저기 그뭐 이또만 그다음에 류쿠아일랜드 나제 그다음에 도카라마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 쭉 올라가면 이제 그 구마모토가 있고요. 근데 지금 도카라 같은 경우는 그 600번 넘게 지진 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 지진이 600번씩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요나쿠니를 갑니까? 잘못된 판단이죠. 지금 4월 18일 날 대만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대만의 지진 해일이 요나쿠니를 쳤으면은 전 세계에서 브레이킹 뉴스까지는 아니겠죠. 지진 해일이 요나쿠니를 크게 쳤다는 지금 보고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6.2는 강진일입니다. 말입니다. 요나쿠니에 가깝잖아요. 가십거리를 나왔을 수도 있어요. 굳이 왜 갔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4월 18일 하루 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기시노부 장관, 국방부 장관분한테 제가 하나의 그 어드바이스를 드리면은 앞으로 어디를 움직이실 때 지진을 항상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십니다. 아,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그이 일본의 그 우익 세력들이 우익이 운영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면서요. 유튜브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또제 채널에 와서 또막그 테러 댓글 테러 하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상관 안 합니다. 마음대로 댓글 다세요. 악플 다세요. 저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진상을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지금 타이동 시엔 아, 4월 16일 4.6 그리고 이란 시엔 4.5 난타오 시엔 이 난타오 시엔 같은 경우는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타오 시엔은 최근에 처음입니다. 제가 난타오 시엔을 얘기한 건 최근에는 처음이에요. 근래 없던 곳에서 지금 진행한 겁니다. 이 난타오 시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핑동 시엔이죠? 핑동 시엔 여기도 최근에 없던 여기 그 전에 6.7의 강진이 있던 곳인 핑동 시엔입니다. 지진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타이난스 여기도 최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없던 곳 타이동 시엔은 뭐 그동안 좀 있었고요. 화롄 여기는 항상 나는 것이죠. 4월 9일 화롄 3.7. 4월 17일 화롄 4.6. 다 이렇게 지진 4월 17일. 이 4월 17일이 그4.6 났던 곳이 이때가 지금 기시노부 그 국방부 장관이 갔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긴데 여기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거기 갔어요. 참. 바로 여기 바로. 그 지진의 해일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 참. 요나쿠니 그리고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요나쿠니에서도 지진이 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기시노부 국방장관께서는 움직이실 때 항상 지진 상황을 보시고 움직이십시오. 아, 지난달에 그 미국 국방장관하고 그 회의할 때뭐 10년 전에 뭐그 도모다치 작전 감사하다고 지진 얘기했다면서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아 근데 왜 지진을 이렇게 신경 안 쓰세요? 네? 화롄 화롄 4.6, 그다음에 타이동, 그렇죠? 여기도 화롄, 타이동, 그래서 지금
지진을 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과거에 그 IT 대지진 때에도 좀,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리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 대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100% 과학, 현재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의 과학을 100%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들을 계속 지금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대지진의 어떠한 발생 시점을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 요나쿠니부터 류크해그 전체 이또만 낮에 뭐 도쿄라 600번 이상 지진이 났죠. 그다음에 류크 아일랜드 해서 그 어디죠? 저 큐슈,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쿠라지마부터 해서 서너세지마 다 폭발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전부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공위성으로 과거에 그 IT 있지 않습니까? IT를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신호를 감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지점에 이르자 이제 전자 밀도가 평상시보다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험적으로 볼때 지진이 발생했다는 어떤 사전 경고로 분석이 된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경고를 IT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을 못한 상태에서 IT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IT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 사망을 한 거죠. 그때 그 7.0의 대지진이었고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같이 그 내진 설계가 잘돼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사망자는 없었을 겁니다. 7.0의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 밀도도 높았겠지만, 사실 7.0에 일본은 7. 그저 해상이었긴 하지만 후쿠시마에서 2월 13일 날, 불과 몇달 전에, 두달 전에 7.3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미야기현에서 3월 20일 날한달 전에 7.2. 근데 IT는 7.0에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물론 해상이었고 그 지진 해일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떠한 그 국가별로 해서 그런 차이점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진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특이한 전조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 비교한 예를 들면 2006년도 7월 17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7.7의 강진이 났을 때그 4일 전에 전기장의 강도가 갑자기 강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모아, 우리 항상 얘기하죠. 그 저기 어디죠? 사모아하고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통가, 휘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로얄시에더, 그다음에 저 뉴질랜드 리스번 뭐 케르마덱 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남태평양 지역에 사모아에서 8.0의 지진이 2009년도 때그 9월 29일에 있었는데요. 이때도 발생하기 7일 전에 이 전자와 미온 밀도가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전자 온도는 낮아지는 어떠한 그런 특이한 현상이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진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정확한 걸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 솔라스톰이라든지 또 이거죠. 지오매그네틱 스톰, 자기 폭풍 이런 것들도 우리가 최근에 계속 해가지고 그 지진 학자분들 및 과학자분들이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워닝들에 대해서 과거에 그 뉴질랜드에서의 지진을 보고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을 보고서, 호주의 기상학자분이 일본의 그 특히 브레고리, 특히 일본의 지진을 염려해서 그 다음에 몇 개월 뒤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죠. 강진이, 동일본 대지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진 학자분들 중에서 지진을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최근에도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그 어떠한 태양 플레어 현상이라든지
지구 자기권의 일시적인 혼란, 코로나 질량 방출에 의해서 태양 플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 또한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기후 재앙부터 시작해서 대재앙을 이렇게 경고하는 분들이 계신 계십니다. 이런 현상들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100%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가능, 왜냐면은 대부분 지진은 발생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의 쓰촨이라든지, 정말 중국을 들으시면 뭐, 중국을 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디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아니 그쪽 신장, 시장, 티베트, 그다음에 그 민난성, 그다음에 쓰촨, 칭하이, 이렇게 다 지역이 있어요. 뭐 아이티도 그렇고 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샌안드레스 단층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그런 저기 그 아이다호, 그다음에 와이오밍이라든지. 몬태나, 그 다음에 옐로스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렸죠? 그 인위적인 지진, 그 다음에 어디죠? 거기 오클라호마, 캔사스, 뉴멕시코, 그 다음에 남부로는 저기 유타의 솔트레이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특이한 뭐 칠레, 이키케, 이아펠 다른 지역, 항상 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누아투 법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나가노에서의 군발 수많은 지진들이 미세 지진, 작은 소규모의 미세 지진들이 그것들이 합쳐서 여기 동일본 대지진과의 발생 전후에서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걸 밝혀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